케이크의 앞뒤 잘라내고 깨끗한 단면과 맑은 얼굴을 하고 있는 달인의 롤이 진열장에 들어갈 시간. 아우, 오사카에 가면 저 꼭 사 먹어야지 저거. 뭐 어느 그라이 売れてますかね この 도시마 롤. 1日で 1만 本. 1日. 1日. はい. 1만 本. はい. すごいですね. それでは 도시마 롤은 퀴즈 作っていきます. 일단 달걀 흰자 듬뿍 들어가고요. 그라뉴토です.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설탕이죠. 일반 백설탕보다 입자가 더 작은 그래뉴당. 입자가 세밀해서 제과제빵에 쓰기 좋고 온도가 낮은 반죽이나 액체에도 잘 융화되다 보니 그래뉴당을 선호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료의 양이나 섞는 시간은 영업 비밀. 다만 중간중간 밀가루를 부어가면서 점도를 조절하는 달인의 모습은 볼 수 있었습니다. 次 버터를 入れていきますので 액체가 버터입니다. 토카스 버터입니다. 토케다 버터입니다. 밀가루 반죽과 녹인 버터를 섞는 일은 달인의 제자가 하는 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날을 꿈꾸며 거품기로 가열차게 섞다 보면 밀가루 반죽은 다시 달인의 손을 만납니다. 아까는 자유로 이르는와 나지아로 테데 만드는 것입니다. 웬만한 건 기계로 하지만 생크림 펴 바를 때나 밀가루 반죽을 최종적으로 준비할 때는 꼭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하는 달인. 그 어떠한 과정이나 작은 움직임조차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오늘의 롤을 있게 한 거지요. 뭐 1つ1つ 대단한 ところ, 대단한 ところ ありますので, それが1つでも 欠けてしまうと いいものが できないですね. 本当に美味しいものっていうのがなかなか難しいと思います. 진짜 맛있는 게 무엇인지 달인을 괴롭혔던 치열한 고민 덕분에 그가 만든 롤은 누군가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一番嬉しいことはお客様に喜んでいただけ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お菓子、ケーキを食べるときに嫌な顔する方は誰一人いません。皆さん喜んで笑顔で食べてくれる。そこが一番嬉しいところです。大阪に来られた際にはロールを食べて幸せを感じてください。